반갑습니다. 언제나 모든 유저들이 사연과 관계없이 즐거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게임 그래픽 최적화 가이드를 도와드리고 있는 스톰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카스2입니다. 오리지널이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죠. 저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퀘이크와 카스를 오랫동안 즐겼습니다. 이번에 2가 나온 기념으로 제작하게 되었고 각종 옵션에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게임은 그래픽보다 무조건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반응 속도를 최적으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세계 5위권 안에 들었던 프로게이머분들 옵션을 제 의견과 조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디오 설정의 메인 메뉴 변경은 말 그대로 대기 화면에서 뒷배경 맵을 뭘로 설정할지 지정하는 곳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밝기 조절 부분은 밑에 화면 모드를 전체 화면으로 하셔야지만 활성화됩니다. 카스는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인데 혹시나 모니터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신다면 올리시면 되겠죠. 저는 화면 비율을 되도록이면 본인 모니터에 맞게 쓰시길 권장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먼 옛날부터 했던 게임이라서 초창기 비율이 4:3인 상태로 이 게임을 해오던 프로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프로들이 4:3 화면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프로팀 데뷔하실 거 아닌 이상 본인 스타일에 맞게 쓰시는 게 더 좋겠죠.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화면 스케일링 모드는 4명이 4:3 비율의 블랙바가 없는 풀스크린 같은 스트레치라고 불리는 확장형을 쓰고 있으며 한 명만 블랙바가 있는 기본으로 씁니다. 당연히 4:3 비율 화면을 16:9로 확장해버리면 왜곡이 생깁니다. 해상도 부분은 본인 모니터에 맞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앞에 말한 4:3 비율을 굳이 쓰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내려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4:3 비율이긴 해도 해외 탑급 프로들은 해상도를 다 다르게 씁니다. 1180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1152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16:9로 쓰시고 해상도도 풀 HD 이상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화면 모드는 역시나 전체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은 온라인 FPS 게임이라 이 게임 하나에 컴퓨터가 집중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 고친 빈도 역시 본인 사양과 관계없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최고 수치로 지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사양과 관계없이 절대로 내려서 쓰지 마세요. 반응 속도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노트북 절전은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 역시 비추천이죠. 다음은 고급 비디오 설정입니다.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유저분들이 설정하기 좋도록 왼쪽에 뭐가 달라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네요.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직접 플레이할 때 화면이랑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도 개발사에서 권장하고 있는 옵션들의 곱하기 표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대비 광화는 명암비 차이가 나는 화면 같은 곳에서 적을 구별하기 좋게 만든 옵션인데 해외에서도 이 옵션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 구별이 중요한 게임에선 켜는 게 낫겠죠. 프로들의 설정도 보겠습니다. 의외로 켜기보다는 끄기가 한 명이 더 많죠. 수직 동기화는 당연히 해제입니다. 요즘 G-Sync 모니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 상황이고 G-Sync 모니터가 아니라도 이 게임은 충분히 프레임이 잘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60Hz 모니터 유저가 아닌 나는 이걸 해제한다고 해서 화면 잘리는 게 극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화면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G-Sync를 쓰시고 프레임 제한을 외부 제어판이나 프로그램에서 모니터 헤르츠보다 낮게 맞추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끄기 추천이고 프로들도 다 끄고 합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수직 동기를 끄는 순간 프레임이 폭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G-Sync도 작동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중 추출 계단 현상 제거 모드는 안티 엘리어싱 모드죠. 종류가 좀 많긴 합니다만 없음으로 쓰시면 화면에 바로 계단 현상이 물결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MSA의 2배수 정도는 쓰셔야 계단 현상이 조금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권장은 4배수이고 이것도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꼭 권장으로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QHD나 4K 쓰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권장보다 더 내려서 쓰셔도 계단 현상이 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쓰나 보겠습니다. 4배수가 한 명 더 많죠. 직접 화면 보시고 둘 중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수가 올라갈수록 프레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역 그림자 품질은 말 그대로 모든 그림자에 관한 품질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직접 눌러보시면서 화면 차이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림자 디테일 차이죠. 매우 높음이 당연히 또렷하고 보기 좋지만 낮음으로 맞추셔도 웬만한 게임들 흐릿한 그림자 표현 정도는 됩니다. 높음과 매우 높음은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추천 설정인 높음 이하를 추천드리지만 저는 그냥 낮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로들은 높음 유저가 훨씬 많네요. 모델 및 텍스처 세부 사항은 모델 화면을 보시면 모델 그래픽에는 바로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낮음에서는 바닥에 있는 풀 같은 특수한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에서 바닥에 풀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화면에 엄청난 차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낮음을 추천드리지만 프로들도 설정을 보시면 취향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텍스처 필터링은 제가 항상 모든 게임에서 16을 권장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4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옵션으로 비교해보면 가까운 거리의 바닥과 먼 거리의 벽 선명도가 달라지는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6배수와 권장인 4배수를 비교해보면 극심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게임할 때 배경은 흐릿하게 만들고 모델 디테일을 높여서 적 구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저인 쌍선형으로 맞추시고 위에 모델 텍스처는 높음으로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프로 설정들도 보겠습니다. 가지각색이죠. 몇 프레임이라도 잡으시려면 낮출수록 좋은 옵션입니다. 쉐이더 세부 사항입니다. 조명과 그림자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화면에 바로 보이는 옵션은 아닙니다. 화면을 잘 보시면 오히려 낮음에서 그림자 부분이 좀 더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음을 추천드리겠죠. 프로 선수들 설정을 보면 낮음이 한 명 더 많습니다. 파티클 세부 묘사는 일반적으로 불이나 연기, 액체 등등 동적인 그래픽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뒤에 보시면 불에서 나는 연기 효과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생각하시겠죠. 아, 이거 낮추면 연막탄 던졌을 때 더 잘 보이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일은 크게 없습니다. 요즘 FPS 게임들은 그래픽 설정을 만져서 타인이 더 이득을 보도록 하는 걸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프로들 설정을 보겠습니다. 한 명은 설정 정보가 없고 나머지는 다 낮음을 쓰고 있네요. 이러면 저도 낮음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그림자와 그림자가 닿는 곳을 더 표현하도록 만든 옵션입니다. 이건 약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릭터 그림자에 영향이 갑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적이 벽면에 앉아있을 때 그림자가 비춰지는 게 사라집니다. 보통과 높음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적 그림자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보통으로 쓰시면 되고 상관없으신 분들은 해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프로들의 설정을 보면 높음이 제일 많네요. 이러면 높음을 추천할 수밖에 없겠죠. HDR은 본인 모니터 HDR과 관련 없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만들고 밝은 곳은 더 밝게 하는 옵션인데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유지되는 편이기 때문에 품질 정도 쓰시는 게 괜찮습니다. 프로들 설정으로 보시면 품질이 가장 많습니다. FSR 같은 경우는 QHD나 4K 유저분들이 조금이라도 프레임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쓰시는 것이죠. 카스2에서는 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초저사양 유저분들 말고는 비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프로들 설정도 보겠습니다. 역시 비활성화가 많네요. 엔비디아 리플렉스는 온라인 FPS 게임이기 때문에 사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켜기 플러스 부스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지연 모드와 리플렉스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설정해놓고도 엔비디아 제어판에 가서 저지연 모드를 울트라로 맞추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리플렉스가 저지연 모드의 상위 버전이며 리플렉스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저지연 모드가 무시됩니다. 프로 선수들도 아직 리플렉스에 관해 완벽한 지식은 습득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설정을 한번 살펴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양과 관계없이 켜기 플러스 부스터를 쓰시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외 탑 순위권 프로 게이머들의 설정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설정 메뉴에서 게임으로 오신 다음 개발자 콘솔을 켜신 다음에 숫자 1 옆에 있는 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F5V라고 쳐보시면 각종 CI에 관련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로 개개인별로 특수하게 설정이 가능했지만 모든 유저들이 공평하게 게임을 하게 만들기 위해 설정들을 다 기본으로 막아놨습니다. 그 와중에 딱 하나 변경되는 모델이 있는데 총기 CI입니다. 뷰 모델 FOV라고 설정된 걸 조절해보시면 54에서 68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수치를 올리면 총기가 더 잘 보이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킨 같은 거 입힌 걸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이고 프로들도 다 최대 수치인 68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 취향 설정이겠지만 저는 구시대 FPS 유저라서 십자 조준선이 걸리적거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만 찍어서 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놨습니다. 제가 본 프로들은 클래식 고정 상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굵기만 조금 만지시면 점 크기를 늘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절해서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연히 개인 취향입니다. 이건 프로들마다 설정이 다 제각각이라서 따로 설명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마우스 세팅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5명 다 DPI 감도를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그 와중에 5명이 다 똑같이 쓰는 건 윈도우에서 마우스 설정이 6번째 칸에 있는 건 다 똑같고 줌 센서가 5명이 다 1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 칸이 6이라는 건 기본 상태에서 만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저 역시도 모든 게임에서 6인 상태로 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걸 프로들 설정과 제 추천을 섞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즐겨 마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